네, 직접 다 가보지. 가이드끼리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. 하나 짜시고 왔어요. 그대로 비어 짜시세요. 꿀빵을 만드는데 3일 걸려요. 하다가 갑자기 비어 짜시고 오세요. 맛있어요. 정이요. 커피하고 우유하고 뭐 이거는 좋네요. 맛있어요. 되게 맛있다. 그렇죠? 아, 주문이 먹으란 말이야. 어묵이구나 이거. 사진 좀 올려주세요 단톡방에. 나 인물 사진은 안 찍어도 음식 사진은 찍어. 좋네. 똑같은 겁니까? 네. 빨라 보여. 드디어. 요안에 진짜요? 제 삶의 목표가 축구니까. 운동도 축구 때문에. 나 이번에 축구 하시는 분이 경기 봤어요. 잠깐 이 거북선 나오게 좀 찍어주세요. 거북선. 네. 애들이 좋아하겠네. 아 저기서 사진 찍어주는구나. 이게 조금만 더 들어와주세요. 도둑했어. 배에 있는 저기도 언덕이 있었거든요. 그 통영은 통제형이 있는 저기 아까 동피랑하고 커피랑 사이가 통제형인데 거기가 외부에서 내려 왔거든요. 저기가 거제랑 통영이어서 거제 대교예요. 저기를 경내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
비교해봐야죠. 근데 딴 데 꿀빵도 한번 먹어보자. 비교해봐야죠. 근데 딴 데 꿀빵도 한번 먹어보자. 비교해봐야죠. 근데 딴 데 꿀빵도 한번 먹어보자. 비교해봐야죠.